기독교에서 말한 천국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령, 참나가 이미 천국이에요. 본질로서의 천국, 본체로서의 천국. 천국에 접속하려면,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요거 보세요. 아공, 복공, 법공이라는 구공이라는 불교적 용어를 써봤어요. 구분이 쉬워서.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적으로도 해볼게요. 참나가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에고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신, 성령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고 신을 찾는 게이 아공입니다. 아공이라는 거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공하드라는 건요. 내가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더라 하는데 이 신이 성령이 그대로 천국이에요. 본체로서의 천국이에요. 본질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성령이 내 에고건 이 우주 모든 존재건 다이 성령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더라. 모두 성령의 작품이고 신비더라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작용이더라. 자, 여기서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알던 것이 다 신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온 우주. 내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작용들. 나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된 거예요, 나한테.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한테 허락된 우주를 살아갑니다. 서로 교감하면서. 그래서 이 내가 내 것이라고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우주가 사실은 신의 것이다. 나의 본체가 신이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도 신의 것이다. 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수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뭐죠? 신의 뜻대로 살자는 겁니다. 신의 뜻이 뭐예요? 육바라밀이요. 불교에서 말해요. 그러면 성령 안에 살면서 이 우주를 성령의 신비로 보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진리대로 살면 이 우주가 내가 살아가는 이 우주 전체가 사실은 천국이 돼버리겠죠. 요건 현상으로서의 천국입니다. 본질로서의 천국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 듣는 사람도 아닌 바리새파들한테 천국은 그대들 안에 있다. 싸우자고 질문한 사람들한테 천국 어딨냐? 천국은 그대 안에 있다. 모든 인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임해 계셔서 성령의 힘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울고 웃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런 겁니다. 천국 받아라 이거예요. 천국 받고 성령 받아서 스스로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생각, 감정, 오감을 하느님 뜻에 맞춤으로써 악으로부터 떠날 때 진짜 현상으로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럼 지금 우리 여기 천국 온라인, 정토 온라인이니까 여기 접속해서 우리 함께 만나는 게 천국의 확장인데, 그러려면 여러분은 천국 영라인에 먼저 접속하셔야 돼요. 온라인이 아니라. 영라인에 접속하셔서 스스로 천국과 하나 돼서 살아갈 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서로 교감할 때, 성령의 뜻대로 놀 때, 우리는 현상으로서의 천국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현상으로서 천국을 지금 천국 온라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세계에서 이 천국을 함께 누리니까 현상으로서의 천국이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다 천국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